빈드 빈드. 잠깐만 레이드 상자. 딱 170개거든요 오늘. 171개. 핀드. 핀드 베나토르 세트. 뭐야 이거 따로 안 들어가나? 안에서 들어가나? 나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 이거 딱 한 개 사고 말겠지 뭐. 아 여기서 모노리 들어가는구나. 34개 곱하기 5하면 맞네 170개네. 정태 들어가네 황큐랑. 이런 젠장 이거 얼마 들어가는 거야? 왜 이렇게 비싸? 네 존나 비싸네? 갈바누스 4개 더 사야지. 하나 둘 셋 넷. 존나 비싸네. 니힐룸 소학금 위로르 루벨루스. 잠깐만 이거 합성할 때 이거 풀어야 되나? 정태랑 황큐 아니 졸라 비싸네. 풀어야 되는가 보다. 잠깐만 여기 정태 팔던데. 야 내놔. 아 지랄 조졌다. 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아닌데 딱 되나? 어 딱 되네 정태는. 어 다행이다. 황큐가 5000개가 필요하네. 황금 큐브 얼마야 이거 5000개. 안녕하세요. 세리아 키르민이라고 해요. 70 아이씨 70 70 100 아이 진짜 70 100000 70 100000만 10만 100만 이것만 해도 1000만원 들어갔네 지금. 재료 레시피 500만원 이거 500만원 정태를 이벤트로 안 줬으면은 얼마야? 아씨 기억도 정태는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난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빼야 되나 본데. 잘 가요 불포라 불포야. 어 되네. 띠용 아 안 된대요. 다 풀어야 되나 봐. 넷. 근데 내가 어글픽을 올리는 날이 오네. 늦었긴 해도 던파한지 이제 1년 되는데? 다시 한지는? 내가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그 레이븐 개편하면서 그 로드 오브 레인저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다시 한거니까 그때가 언제였지? 작년 이쯤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9월인가? 세리아 키르민이라고 해요. 핀도 올리는데 1년 걸렸네? 아 이제 1년이 아니구나. 한 반년 걸렸나? 내가 루크는 이번 연도부터 돌았으니까 한 반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의외로 빨리 올리긴 하네요. 이벤트가 많아서 그랬나? 됐어. 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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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뿡뿡뿡뿡. 오호 오호. 핀드로 올리긴 했는데 공속이 별로 안 떨어지네. 뭐야? 뭐야 왜 공속이 안 떨어져? 핀드가 어 이상하다? 내가 마을 공속이 106%였거든요? 10%밖에 안 떨어졌는데 왜지? 이거 불포가 하나당 공속이 3%인가 붙어있었는데? 왜 공속이 있나? 자 옵션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셋업이 모속강, 물마독공 10%,
항마 60, 물마크. 야, 이거 딱 되네. 아마 물크가 77인가 78에 마크 될 텐데, 내가. 아슬아슬했네. 25% 속추됨. 쾌속, 명속강. 속강. 이거 상급으로 띄우면 속강이 올라가나? 중급인데, 다들. 힘지능 12. 이제 올렸어요, 방금. 장착 시 랜덤하게 10초 동안 슈퍼하머 발생. 물마독공 12. 이동 속도. 이거 아이템 중급이면은 속광이 낮아져요? 무시 내가 전부 아이템 상태가 메롱한데. 아, 요 공속 5% 있구나. 그래도 공속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속광이 그건 몇이야? 속성이 200으로 넘어가 버림. 와, 오지는데. 한번 때려봐야지, 이제. 내 스샷을 찍어놨거든요, 방금? 불포일 때? 불포일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일단. 지금 이게. 보자. Let's flash. 공속 108%지. 버프 주면. 보자. 이게. 아, 저 화면이 안 뜨는구나. 저장이 안돼 있네. 이런 젠장. 아, 106%였으니까. 근데 뭐야, 슈퍼하머 계속 걸리네. 미친. 때려볼게요. 내 진노걸 125레벨로 때렸거든? 얼른 때려보면 뭐답좀 나오겠지. 지랄. 아, 이거 캔슬해야 돼가지고 이거 좀 기다려야겠네. 공속이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 106%에서 뭐야, 왜 118%야? 뭔데? 왜 공속이 올라가는데? 공격 시 공속 증가가 내한테 있나? 118이 됐지? 뭐야? 아, 황홀. 황홀 있구나. 아야, 슈퍼하면 자꾸 울린다. 부담스럽게. 때려볼게. 살짝 세진 것 같은데? 많이 안 세진 것 같은데? 딜 차이 거의 없는데? 잠깐만. 불포가 그렇게 좋았나? 불포랑 황홀이랑, 아, 불포랑 핀드랑 딜 차이가 없는디? 뭐지? 똑같은디, 딜이. 잠깐만. 내가 스샷을 찍어놨거든, 불포 때랑. 보여줄게. 이거구나. 버프? 뭔 버프? 다시 때려봐? 일단 다시 때려볼게요. 아니야, 나얘안 썼어. 안 쓰고 때린 거. 딜 차이가 없는데? 별로? 엄청 세지진 않는데? 아. 좀더 나, 좀더 데미지 달았다. 데미지가 둘 중날 쪽인데. 5억이지. 잠깐만. 확대가 안 되냐, 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아, 잠깐만. 야! 어디 갔어? 됐다. 이게 불포일 때,
똑같은 조건일 때 데미지고 왼쪽이 핀드거든? 딜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는데. 무기는 선셋이지. 무기가 없긴 하지. 데미지 한 8천만 올라갔고 7천만? 7,600만? 3천만, 3,500만, 5천만, 2천만, 3천만. 뭐야, 난사딜로 왜 내려가? 내가 연, 아, 아니구나. 난사딜 1,000만.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은데. 8,000만이면은 데미지 한 10% 올랐나? 아, 이제 20% 올랐나? 4억 다리가 5억 다리가 된 거니까. 한 20% 올랐나? 25%? 아닌데, 근데 또 이건 또 이러기에는 데미지가 그렇게 막, 그냥 내 무기가 꾸셔서 그런가? 선셋이라 그런가? 버프 쓰고 때려볼까, 이번에는, 그러면? 아이, 졸라 안 되는 거. 아이씨. 예. 잘 됐다. 좀만 기다려야겠는데? 캔슬이 안 될 것 같다. 쓰다가. 좆도 안 잡히잖아. 짜증. 다시 해야 되잖아. 아이, 더럽게 안 되네. 이거 버프. 됐다. 아이고, 죽어버렸다. 죽네, 쓰니까. 그러면 세븐스 플로우 데미지는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게 정령왕을 쓴 불포거든? 이게 정령왕 쓴 불포고. 아니, 내가 풀버프는 귀찮아서 안 했고, 그 무식이냐. 고농축이랑 정령왕만 썼거든요? 노 카운터? 카운터 안 때리고. 정령왕을 썼을 때, 데미지가, 8천만. 1억. 아, 맞다. 세븐스 플로우는 데미지 측정이 안 되겠다. 중간에 죽어버려가지고. 다시 그냥 얘만 써봐야 될 것 같고. 1억 1천, 5천, 5천, 3천, 1000. 아니네. 뭐여. 띵, 띵, 띵. 뭐야. 이거 왔다리 갔다리야, 이거. 무기 11강. 근데 그렇게까지 막 엄청 세지는 느낌은 아니네. 아, 이거, 비뮤트를 빼고, 이걸 빼고 비뮤트를 넣어볼까? 이제 모공이나 하려나? 속광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속광이 지금 200이니까. 이거 넣는 게 더 이득이려나? 마부는 8증포, 8, 물공 45, 10, 물공 45. 뭐 어차피 얘들은 데미지에 관련된 건 아니니, 물공 45 두 개. 공속 8. 난 공속충이거든. 난 여기 속광 절대 안 바를 거야, 나중에 돼도. 추뎀. 모속광 18, 18, 12. 20은 안 했어. 여기는 없음. 뭐 없다. 망크지? 88이면. 아니다. 79면. 망크예요. 주표가 22%니까. 얼마냐? 79 더하면. 90. 얼마야? 99%, 101%, 많크. 많크네요.
뷰뮤트 끼고 한번 때려볼게. 혹시 모르니까. 속광이 내려가도 모공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 슈퍼하면 되게 잘 걸린다. 뭐야, 졸라 잘 걸리잖아. 속광이 낮아서 얘를 끼고 다녔단 말이야, 내가. 근데 이제 어? 잠깐만, 이러면 망크가 되나? 아, 되네. 22%다 하면은 98% 되네? 아직 97%만 찍으면 되니까 망크는 망크네. 속광이 이렇고 지금 명속 붙여놨거든요? 혹시 누골이 명속에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싼거 하다가 명속 붙였는데 원래 수속이었다가 속성을 바꿨단 말이야. 왜 이렇게 공속이 느리지? 뭐가 더 세지? 기억이 안 남. 잠깐만, 이거 기억하자. 스샷 찍어놓고 4억달이지. 잠깐만. 아이, 그렇게 안 터지네. 2억 6천. 2억 6,200. 2억 6,300. 와,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점점. 2억 6,000. 2억 6,300까지 올라갔네. 요거 끼고 이거 보면 되겠지 뭐. 어? 속광이 더 좋은데? 2억 6,000이었죠 아까. 아씨, 야, 뷰뮤트가 더, 이게 더 좋잖아, 속광이. 야, 이거 씨, 이벤트로 준 거 왜 이렇게 효율이 좋냐. 미친. 효율 개오지네. 이럴 바에, 그 뭐냐. 이거, 안톤 용원 이거 모아가지고, 이거 올린 거 낫지 않음? 요거? 이거 속광 그냥 얘 꼬라박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얘는 속광 60인가 그렇더만. 아직 안 받았는데 얘를 꼬라박는 게 낫겠다. 아직 내가 쾌활리 안 했거든. 근데 딜이 엄청 올라가진 않는다. 창성 올리면은, 아 물론 지금 창성 올릴 이제 그것도 아니지만 그 테이 차라리 3주 쩔받고 뽑는 게 낫지. 헤블론? 차라리 이쪽을 할렘픽으로 가는 게 어떤, 안 좋나? 요거, 이거 2형 머시기 올려가지고 이걸로 정가 악셀을 얘로 맞추는 거지. 이걸로 영웅의 정편 필요 없잖아, 레전더리는. 뭐 아무튼 뭐 핀드로 올렸는데 그닥 뭐 데미지 체감이 안 되는데. 카운터로 때려야 되나? 이게 그 세트 옵션 저 5세트에 속성 추가가 카운터일 때 뭐 시너지인가 있다며. 아, 헤블론은 업글돼요? 루크 계속 돌아야 돼? 지금 아직도? 카운터로 때리면 뭔가 좀 달라지나? 딜이? 카운터로 때려봐야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카운터 어떻게 걸지? 카운터 마지막으로 한번 때려봐야겠다.
그 천공 있잖아. 그거 죽으면 안 된다면서요. 나 패턴 모르는데 쩔받고 싶어도. 그게 문제인데. 어이 존나 세요. 죽어버렸다. 이러니까 6억까지 올라가긴 하네. 7억까지 올라가네. 카운터로 때리면. 125레벨로 친건데? 왜요? 125로 치는거 아니야? 죽어버리던데? 레벨 낮추면. 지금도 기준은 105라고? 아 그래? 아 근데 105는 코모 노타가 죽어서 안되는데. 녹화? 알았어 다시 해볼게. 아이 조건 되게 거지 같네. 각성기만 쓴다고? 아 그래? 이게 6억인데. 4억? 100원 누구론 쳐본 적이 없는데. 그럼 딜 계산이 안 되잖아. 아이고 죽어버렸네. 아이 뭐 그럼 뭐 쓸만한 거겠지 뭐. 2억다리 샌드백은 쳐본 적이 없어서 딜 상승량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스샷을 불포 때 걸 찍어놓은 이유가 이게 핀들 올렸을 때 딜이 얼마나 올라가냐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125로 아까 때리고 있어가지고 105로 때리니까 얼마나 올라간지를 몰라요. 그전 불포 자료가 없어. 딜이 몇 프로 올라갔냐가 궁금했을 뿐이지 내 딜이 얼마나 뜨느냐가 아니고. 125 기준으로는 한 20% 올라갔나? 그러면? 4억짜리가 5억이 뜨는 거니까 2각 기준으로? 그거 좀 봐야 되겠는데? 아이 뭐 좋겠지 뭐 카운터 때리고 하면은 카운터 못 칠 것도 아니고. 속추뎀이 카운터 때 좋다고 하니까 뭐 혹시 뭐 던파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불포 핀드 데미지 증가량 나중에 알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난 모르겠다 지금 제대로.